하지만 매 순간 원칙을 지키며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업무가 끝난 뒤 펼쳐진 치킨 파티의 고소한 냄새가 사무실 밖으로 새어나가자 제자를 지키고 있던 면식이의 눈동자가 휘둥그레해집니다. 아무리 지킬 건 지키는 신통방통한 녀석이라도 이 유혹을 뿌리치는 건 쉽지 않겠죠. 참기가 힘든지 안절부절하는데요. 이 선만 넘으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도 먹고 싶어서 속이 까맣게 타는데도 끝끝내 그 선을 넘지 않는 면식이 아이고 이 녀석 정말 대단한데요. 그래 아무래도 내만 먹어 안 되겠다. 녀석에겐 치킨 보상이 내려지는데요. 면식이 저 고기 좋아하는 고기 어 달고기 그래 이게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면식이가. 참기 힘든 유혹에도 원칙과 도리를 저버리지 않는 면식이를 보며 잘 먹네. 이야 참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이 먹네. 이 안에 직원들도 참 느끼는 바가 크다고 했습니다. 면식이가 온 지 보면 이제 1년이 다 됐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먹을 거 앞에서도 자기가 이제 들어와야 될 때 안 들어와야 될 때 가려가면서 들어온 거 보면 참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 그걸 보면 저희도 이제 공무원으로서 많이 배우고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무실 현관 안으로 이리는 들어오면 안 된다. 우리 면식이 맨 사무소 이 안쪽에 마당에 대소변 함부로 보면 안 된다. 밤에 낯선 사람 오면은 저 지수서 못 들어오게 해야 돼. 같이 가. 내일 보자. 응? 잘 자고. 내일 보자. 응? 시가 다 있어. 할머니 간다. 내일 아침에 봐. 내일 아침 보자. 모든 직원이 퇴근하는 시간. 텅 빈 면사무소에 남겨진 건 면식이뿐인데요. 민원인을 기다리던 현관 앞에 의자 위가 녀석의 잠자리인 걸까요? 드디어 고단한 몸을 누이고 쉬는데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면사무소로 들어옵니다. 취객이었는데요. 낯선 사람이 놀란 걸까요?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면식이 전에 없이 거친 모습으로 한밤의 불청객을 면사무소에서 쫓아냅니다. 귀여운 얼굴 뒤에 숨겨진 야성미를 뽐내며 한참 동안이나 경계를 늦추지 않던 녀석. 이제는 안전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한참 뒤에야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야심한 밤 낯선 방문객을 쫓아내달라는 면장님의 지시사항을 야무지게 이행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로운 아침을 맞는 면사무소. 바로 이 녀석 때문이죠. 면식아 잘 잤어? 어? 근데 그 순간 주차장을 가로질러 가더니 그대로 밖으로 향하는 면식이 좀처럼 면사무소를 벗어나는 일이 없던 녀석인데 대체 어딜 가려는 걸까요? 그 와중에도 횡단보도까지 준수하는 준법 정신이라니. 정말 뼛속까지 공직자죠. 면사무소 제일 밖엔 관심도 없던 녀석이 이른 아침부터 어딜 가는 걸까요? 어째 초조해 보이는 얼굴하며 점점 빨라지는 발걸음. 역시 상쾌한 하루의 시작을 위해서 화장실을 찾아왔던 녀석. 면사무소 놔두고 왜 이렇게 멀리까지 나왔는고 하니 마당이나 면사무소 앞 마당에 대소변도 함부로 보면 안 되고 어? 자나깨나 잊지 않는 면장님의 지시사항 때문이었는데
지난 1년 면사무소 내 용변 금지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던 녀석. 이러니 어떻게 이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면장님의 손이 무겁습니다. 이 좋아하는 꼬리 살코기 가져왔다, 이리 와. 면시기 때문에 출근 시간까지 앞당겼다는 면장님. 야, 우리 사무실에 와서 호강한다, 호강해. 에? 하지만 이들의 인연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미처 몰랐다는데요. 면시기가 처음 발견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자리에서 면시기 앉아가지고. 1년 전 길이를 헤맨 듯 잔뜩 지치고 초췌한 모습으로 발견됐다는 녀석. 작년 이맘때 조금 안 됐어. 아침에 출근하니까 요 그 뒤에 여기 그 연산홍 나무 숲 속에서 그냥 자고 있는 거를 제가 봤는데 어디 가지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그 이후로 면회 이래 민원들도 오고 뭐 먹을 것도 하나씩 주고 이러니까 가지도 안 하고 여기 계속 있었습니다. 주인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 주인은 있었던 것 같아요. 길어든 게는 맞아요. 그 당초에 발견했을 때 처음 왔을 때 목도리가 이렇게 파란 목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하고 직원들도 이 개를 주인을 찾아주려고 전단지도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하고 이랬는데도 주인이라고 몇 번 오셨는데도 막상 와서 보니까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고 다시 두시고 가시고 찾아오시는 분도 몇 분 계시고 그랬는데 예 사람이 그 길어든 게는 확실히 맞습니다. 대체 어쩌다가 주인의 손을 놓치고 홀로 면사무소를 찾았을까요? 녀석의 속사정은 알 수 없지만 자신을 향해 손 내밀어주는 따뜻한 마음, 뜨거운 사랑을 녀석은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면사무소 무전취식견에서 마스코트로 적응 완료! 면장님의 보좌관이자 1등 공무원 노릇을 완벽히 해내고 있다는 녀석. 면장님의 마을 시찰에도 동행을 한다는 겁니다. 나온 김에 볼일부터 보고 가벼운 몸으로 마을 한 바퀴를 도는 면식이 그래도 본부는 끝까지 잊지 않는지 마을 주변 인적 드문 산길까지 꼼꼼하게 살피는 녀석. 오늘도 이상무입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요? 안수, 안수, 보이시라. 안수, 안수하면 해? 아, 면식이. 예. 돌면서 지금도 한번 산책도 같이 하고. 지금 대배기 하고 어쨌든 밖으로 보고. 소녀 팬이 조공이라도 하듯. 맛있는 거 알고 딸. 어? 자, 아이고, 이거 먹어봐. 이거 빨리 따. 아이고. 녀석만 보면 뭐든 챙겨주지 못해 안달인 마을 사람들. 아이고, 잘 먹네. 예, 요 뭐 맨날 면사무소 가서 뭐 놀고 요리, 운동하면 이리 다니면서 또 나와서 짓고 인사하고 가고 이랍니다. 아함, 다음에 면사무소 오시면 막 특급 서비스입니다. 가고. 잘 먹어, 가자. 잘 가. 마을 시찰인지 면식이 팬클럽 모임인지 조금은 아리송한 외출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 오늘은 면사무소에 특별한 일이 있다는데요. 현재 시각 훈련 지진 경보를 발령합니다. 이번 훈련을 계기로 해서 평동 요령을 잘 숙지해가지고 면사무소 직원들은 물론 집에서는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식이까지 잔뜩 긴장한 모습인데요. 무슨 일인 거죠? 오늘 지진 대피가 민방위 훈련인데 지도 또 직원들 면접 민방위 대피 훈련하듯이 저래 한다 아닙니까? 재밌는 놈입니다. 저 봐마. 설마 민방위 훈련까지 동참할까 의아한 그때 사이렌 소리와 함께 직원들이 모두 책상 밑으로 몸을 숨깁니다. 그러자 그 새를 놓칠까 짧은 다리로 36개 줄행랑을 치는 녀석 그대로 차 밑으로 몸을 숨깁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울고 면사무소 1년이면 민방위 훈련을 따라하는 건가요? 황당하다 못해 참 기가 차네요.
민방위 훈련이 뭔지 알리는 없지만 한 달에 한 번, 1년간 12번을 함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됐다는 면식이. 그렇게 면식이와 면사무소 직원들은 매 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